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칼을 가진 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다. 좋은 작품은 좋은 행위에 미리 촉각을 일으킨다. 그 누구도 당신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캡컷 무료 PC 버전 사용 AI 이미지 생성과 이미지를 말하는 영상으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알고 나면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잘 보고 따라만 오세요. 동영상이나 쇼츠 나레이션으로만 영상을 만드시는 분, 자신의 얼굴 공개 없이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 또는 이미 하고 계신 분, 말하는 AI 아바타 사용 용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미디어 창에서 AI 생성 클릭합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열렸습니다. 캡컷에서 예시를 들어 작성된 프롬프트로 생성해 볼게요. 4개의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조정 클릭합니다. 이미지의 비율과 이미지의 스타일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단계 값이 클수록 생성 이미지가 세밀해진답니다. 이미지의 비율은 사용 용도가 쇼츠면 9대 16, 동영상이면 16대 9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프롬프트 재패니메이션 스타일 한번 보겠습니다. 전혀 재패니스럽지 않습니다. AI 이미지 생성해 볼게요. 처음부터 내 맘에 들게 나오진 않아요. 16대 9 동영상 비율로 하면 모델의 정수리가 잘려서 나와요. 그래서 전 1대 1 비율로 생성합니다. 오려내기도 하고 마스크 처리도 하다 보니 비율은 크게 상관없어요. 모델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비율 1대 1로 조정 후 모델의 정수리가 멀쩡합니다. 프롬프트를 계속 수정해주면서 괜찮은 이미지가 생성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말하는 AI 영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미지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새 폴더 생성 후 저장하셔도 되고 기존 아무 폴더에 저장하셔도 됩니다. 이미지가 준비되었으니 말하는 AI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AI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 두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DID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캔바입니다. 캔바와 DID가 연동이 되어 기존 캔바 사용자라면 캔바에서도 DID를 사용해 말하는 AI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 체험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 스튜디오 DID 검색합니다. 사용 중인 구글 계정으로 간편하게 로그인 또는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홈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료 체험판 사용 설명 한번 보고 유료 사용 시 혜택도 보겠습니다. 무료 체험판은 미리보기 화면처럼 영상 전면에 DID 워터마크가 생성됩니다. 무료 체험 수락 시 20크레딧이 주어지며 15초 이하의 영상 제작 시 1크레딧이 소모됩니다. 15초 이상의 영상일 때 2크레딧이 소모되며 한 달 기간 체험이라 사용하고 남은 크레딧은 한 달 후 소멸됩니다. 유료는 DID 워터마크가 영상 화면 아래 구석에 있습니다. 그 외에 34크레딧과 영상 길이 최대 10분이 주어집니다. 비디오 만들기 클릭합니다. ADD 클릭, 내 이미지 불러옵니다.
이미지가 추가되었으면 이제 화면 오른쪽 스크립트를 입력합니다. ChatGPT 사용한 대본 복사 붙이기 하겠습니다. 준비한 대본이 없다면 즉흥적으로 인사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작성합니다. 스크립트 아래 언어 클릭. 한국어로 바꿔줍니다. 목소리 선택합니다. 미리 듣기 버튼 클릭. 목소리와 스크립트 대본 수정할 곳 수정합니다. 무료 사용자는 목소리 선택의 폭과 사용할 수 있는 글자 수 역시 제한적입니다. 생성하다 클릭합니다. 비디오 생성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를 닫고 다른 작업을 계속하셔도 됩니다. 예상보다 시간은 걸렸지만 말하는 AI 영상 완료입니다. 당신은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다. 좋은 작품은 좋은 행위에 미리 촉각을 일으킨다. 그 누구도 당신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내 PC로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제작된 영상은 사진관에 자동 보관됩니다. 지금까지 캐컷 무료 PC 버전 AI 생성 이미지, DID 사용으로 말하는 AI 영상 제작하는 법이었습니다. DID와 연동되고 있는 캔바에서 사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캔바 홈화면 오른쪽 상단 디자인 만들기 클릭. 프레젠테이션 클릭합니다. 화면 왼쪽 앱 클릭합니다. DID 클릭합니다. 화면 아래 로그인 확인해 주세요. 업로드 클릭 이미지 불러옵니다. 이미지 업로드 되었습니다. 대본 복사 붙이기 하겠습니다. 대본 수정해주고 아래 언어 한국어 클릭합니다. 목소리 미리 듣기 후 선택합니다. 진실을 말하 모든 확인 작업이 끝났으면 Generate Presenter 클릭합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AI 영상이 빈 캔버스에 생성되었습니다. 영상 마우스 우클릭 동영상을 배경 설정 클릭합니다. 다운로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유 클릭, 아래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파일 형식 설정하겠습니다. 파일 형식 MP4 동영상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캔바 사용자를 위한 말하는 AI 영상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고요? 구독, 좋아요 잊으셨는데요. 바이.